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회전운동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을 해보자면 자 직선운동을 기술할 때 필요한 변수들이 선변위, 선속도, 선가속도 이런 게 있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회전운동의 변수들이 각변위, 각속도, 각가속도 이렇게 대응관계에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직선운동에서의 운동방정식 F는 MA 자 여기에 대응하는 회전운동의 운동방정식 토크는 I알파 그래서 힘에 대응되는 게 회전운동에서는 토크 예. 선가속도 각가속도 대응되죠 그 다음에 관성질량 회전관성 이게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나오는 게 병진운동에너지 회전운동에너지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자 병진운동에너지 어떻게 표현됐었습니까 2분의 1 mv제곱이라면 회전운동에너지는 2분의 1은 그대로 쓰시고 질량 m에 대응되는 게 회전관성 i였죠 예. 그 다음에 선속도 v에 대응되는 게 각속도 오메가니까 2분의 1 iω제곱이 바로 회전운동에너지다 그 다음에 선운동량이라고 부르죠 예. mv 질량 곱하기 속력이 바로 선운동량이었다면 각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질량 m에 대응되는 게 회전관성 i고 그 다음에 선속도 v에 각속도 오메가가 대응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쭉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위에 있는 한 세트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고 계시면 밑에 있는 건 그냥 거저먹는 거죠. 네. 선운동이 각운동량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추가로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리자면 직선운동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표현하는 식이 S는 자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이게 이제 변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중속도 어떻게 표현됐었죠? V0 더하기 AT 이런 식으로 표현됐었던 게 등가속도 운동의 기본식 두 가지고 이 두 식에서 시간을 소거해서 만든 식이 있었죠. 뭡니까 그게? EAS는 V제곱 빼기 V0제곱 요 세 식을 잘 알고 계시면 등가속도 운동 문제 다 풀 수가 있는데 회전 운동에서 이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직선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은 등각가속도 운동이겠죠? 일정한 각가속도로 각속도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운동 식을 그대로 번역만 하면 되죠. 어떻게 S 대신에 델타 세타 쓰시고 V0 대신에 뭘 쓰면 되겠습니까? 오메가 제로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곱하고 2분의 1의 자 선가속도 A 대신에 각가속도 알파를 쓰면 되죠. 네. 2분의 1 알파 제곱. 이게 바로 이제 각변위. 등 각가속도 운동에서 각변위에 해당하는 식이죠. 그 다음에 임의 순간이 지난 후에 각속도 오메가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처음 각속도에다가 각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더하면 되겠죠. 그대로 그냥 대응되는 걸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자, 요 두 식에서 시간을 소거해서 만든 거 역시 그냥 대입을 하면 되죠. A 대신에 알파 대입하고 S 대신에 델타 세타 돌아간 각을 대입하고 자, 뭐 빼기 뭐를 하면 될까요? 오메가 제곱 나중 각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각속도의 제곱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일일이 유도를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지만 기억하실 땐 뭐 이걸 따로 기억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 한 벌을 잘 알고 계시면 이건 그냥 거저먹는 거다. 자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갈 텐데 우리 자 힘을 가해서 일을 했다. 그럼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운동에너지 변화로 바뀐다. 이게 R자 힘일 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네. 외력의 총합으로 어떤 변위만큼 움직였다. 네? 어떤 물체를 질량의 m인 물체 처음 속도 V0였으면 나중 속도가 V로 바뀌는데 해준 일은 어떤 차이로 바뀐다? 운동에너지 차이로 바뀐다. 이게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2분의 1의 mv0의 제곱 이렇게 운동에너지 차이로 바뀐다. 이건 병진운동에너지 차이로 바뀌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회전운동에서 그대로 번역해서 쓰면 되죠. 자, 힘 대신에 뭘 쓴다고요? 토크. 외부에서 작용하는 토크의 총합 R자 토크.
마스크가 가해지면 뭐예요? 각이 돌아가겠죠. 델타 세타만큼 돌아갔다. 뭘로 바뀌겠습니까? 2분의 1의 i 오메가 제곱 빼기 2분의 1의 i 오메가 제로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네. 그럼 자, 요거는 뭐예요? 회전 운동 에너지의 차이로 바뀐다. 네. 그래서 뭐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죠? 네. 예? 아, 로테이션을 그죠? 가끔씩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예. 자, 이렇게 직선 운동에 해당하는 식들 한 벌을 잘 개념을 잡아두세요. 그러면 회전 운동은 그냥 번역만 하면 된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죠. 자, 1번 보시면 태양의 반지름이 7.5 곱하기 18의 8승이 아니라 10의 8승 미터입니다. 자, 라고 가정을 하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얼마죠? 1.5 곱하기 10의 11승 미터라고 했을 때 태양이 지평선에서 겨우 보이기 시작해서 완전히 보일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느냐 이거죠. 자, 요거 회전운동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땅이 있어요. 요 땅끝에 네. 이상해요? 해가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떠오릅니다. 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요 태양의 끝이 얼마만큼 거리를 움직이냐면 태양 반지름의 두 배만큼 지름만큼 올라온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서가지고 이걸 볼 때 이 사람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라고 보면 돼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라고 보면 되죠. 예. 자, R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각이 있겠죠. 자, R과 요 각은 어떤 관계? R 곱하기 델타 세타 하면 이게 뭐와 같다고요? 태양 반지름의 두 배와 같게 되겠죠? 네. 자, 요 식을 딱 이제 아시면 시간 어떻게 구해요? 시간은 태양이 돌아가는 각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네? 요 식에서 델타 세타를 일단 구하세요. 델타 세타는 어떻게 돼요? R분의 2R이 되죠? 델타 세타를 구하신 다음에 자, 태양이 도는 각 속도를 계산해서 거기다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델타 세타가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오메가를 구해서 요 각을 나눠주면 됩니다. 요 델타 t를 곱해서 그래서 자, 요걸 뭘로 나눠준다고요? 오메가로 나눠주면 바로 델타 t가 된다 이거죠. 네, 오메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뭐만 계산하면 돼요? 태양이 돌아가는 각 속도. 이거 문제 뭐 주어진 게 없죠.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태양이 하루에 한 바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서 네.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돈다. 그래서 오메가는 자, 한 바퀴 해당하는 라디안 2파이. 자, 24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24시간 곱하기 3600초 해가지고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네.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 직접 해보시면 대략 자, 여기서 이제 숫자를 그 맨 앞에 나와 있듯이 원주율 파이를 한 3 정도로 보고 그죠? 중력가속도는 10m/s 제곱 정도로 보고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거대로 푸시면 정확하게 144초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시간 꽤 걸리죠?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 즐길 겨를이 없었나요? 이 지평선에서 해가 지는 거나 뜨는 걸 볼 때 태양이 머리를 내밀 때부터 이렇게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2분 넘게 걸린다는 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의학실험실에서 원심불리기. 자, 원심불리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원심불리기 뭐가 있습니까? 세탁기 속의 탈수기. 막 돌려가지고 물을 빼내죠. 원심력에 의해서. 자, 이게 이제 뭐 생물이나 화학실험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각속도가 1200rpm으로 돌고 있다가 스위치를 딱 껐어요. 그러면 일정한 각 가속도로 회전이 줄어들어서 60번 돌고 결국 멈췄다는 거죠. 그때의 일정한 각 가속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요런 유형의 문제 주로 요 공식이나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 그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RPM으로 되어 있습니다. RPM은 뭐예요? Round per minute. 분당 몇 번 도느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은
회전수라는 개념, 시간당 몇 번 도느냐 하는 회전수. 자,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F로 나타냅니다. F. 요게 회전 운동이나 원 운동에서는 회전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단진동 같은 데는 진동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또 전파, 빛 같은 데서는 주파수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은 다 다를지언정 뭐예요? 시간당 몇 번 진동하느냐, 몇 번 도느냐 하는 아주 똑같은 개념입니다.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초분의 1. 자, 특히 주파수를 표현할 때 이 초분의 1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헤르츠라고 부르죠. 헤르츠. 그죠? 라디오의 이 주파수, 헤르츠. 그게 초분의 1입니다. 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 자, 이 회전수하고 각속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걸 따져보기 전에 이 회전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물리량하고 정확히 역수 관계예요. 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 뒤집으면 한 번 진동하는데 몇 번,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느냐. 주기죠, 주기. 주기하고 회전수는 역수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와 요 회전수 F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쉽게 판단이 되시죠? 오메가는 2T 나누기 2파인데, 그래서 2파이 F가 바로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냐 하면, 자, 오메가로 계산한 거나 F로 계산한 거나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난다? 2파이를 나중에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거기, 자, 거기서 각속도는 어떤 각속도냐 하면은 요 오메가가 아니라 요 F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문제 주어, 왜냐? 단위가 라운드 퍼 미닛이니까 요걸 이제 초당 몇 번 도느냐로 환산하면 정확히 F가 되는 겁니다. 환산을 해보세요. 1초가, 1분이 60초니까 6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초에 20번 도는 건가요? 그래서 처음 회전수가 20이었다가 이게 점점 줄어가지고 0으로 간 거죠. 0으로 갈 때까지 몇 번 돌았다? 60번 돌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0이냐면 회전수가 0이 된 거죠. 그럼 시간은 얼마 걸렸겠습니까? 이 넓이가 60이어야 되니까 높이가 20일 때 밑변이 6이면은 120 나누기 2에서 60 나오죠. 6초 걸린 겁니다. 자, 됐죠? 여기다가 그럼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는 요 기울기가 가속도죠. 그래서 6분의 20 마이너스죠. 근데 기울기가 6분의 20, 요게 바로 이제 가속도인데 문제는 뭘 또 곱해야 된다고요? 이건 지금 F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시간에 대한 오메가의 변화율, 요 각가속도를 물어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요 값은 dt분의 df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뭘 곱해주면 된다? 나중에 2파이를 곱해주면 된다. 근데 파이를 얼마로 보라고 그랬습니까? 3으로 보라고 그랬으니까 6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네. 5번이죠. 네. 자, 그래서 처음부터 2파이를 곱해줘도 되지만 그냥 F 가지고 계산하신 다음에 나중에 2파이 곱해도 된다는 얘기가 이 문제 풀이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컴퓨터 안에 CD가 정지 상태에서 일정한 각가속도로 돌기 시작해서 2초 후에 몇 라디안 퍼 세크의 각속도를 갖게 됐다? 2파이 라디안 퍼 세크의 각속도를 갖게 됐습니다. 이 시간까지 CD는 몇 바퀴 돌았느냐? 자, 몇 바퀴 돌았느냐? 이건 어떻게 해요? 돌아간 각을 계산한 다음에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2파이로 나눠주면 되죠.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 2파이로 나눠주면 몇 바퀴 돌았는지가 나오겠죠. 자, 요것도 어떤 문제랑 딱 똑같냐 하면 여러분들 직선 운동에서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얼마의 속도를 갖게 됐다. 그때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를 묻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시간대 각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일정한 각속도로 출발해서 2초 후에 자 2파이 라디안 퍼 세크라는 각속도에 도착을 했어요. 2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돌아간 각은 시간대 각속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바로 돌아간 각이다 이거죠. 델타 세타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분의 1에 밑변 2 곱하기 높이 2파이. 그래서 2파이 라디안 돌아간 겁니다.
아이고, 한 바퀴밖에 안 돌았네요. 예. 한 바퀴, 2초 동안 한 바퀴밖에 안 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위에 문제에서 CD가 가지고 있는 관속 모멘트가 20g cm 제곱. 여러분들, 관속 모멘트의 단위가 질량 곱하기 길이의 제곱이라는 거 너무 당연하죠? 왜? 관속 모멘트 이렇게 정의가 됐으니까. 뭐,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든지, 그램 곱하기 센티미터 제곱이든지, 그런 단위를 갖겠죠? 예. 자, 2초에서 이 CD의 운동 에너지 얼마냐? 자, 운동 에너지. 어떤 운동 에너지죠?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죠? 자, I는 2분의 1, 아, I가 아니죠? 회전 운동 에너지 K죠. K는 2분의 1의 I 오메가 제곱. 이걸 계산하시면 된다. 예. 자, 그래서 조심하실 건 처음부터 CGS 단위계로 계산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MKS 단위계로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I 값 주어진 거 집어넣으시고, 20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얼마였어요? 2파이였죠? 예. 요거 집어넣으시고. 예. 자, 거기서 여러분들 단위들 사이의 관계 잘 아시나요? 이 에르그란 단위가 어떤 단위죠? CGS 단위계에서 에너지의 단위죠. 예. 요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 우리 F는 MA에서 MKS 단위계에서는 1kg짜리 물체에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을 1N이라고 정의를 하죠. 예. 그럼 CGS 단위계에서는 질량을 그램으로 재고 길이를 cm로 재니까, 자, 1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에 1c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을 뭐라고 부릅니까? 1다인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1다인과 1뉴튼 사이에는 몇배 차이가 나냐 하면 킬로그램 1000배고 미터는 100배죠. 센티미터에 100배, 그램에 1000배니까 1뉴튼은 10의 5승 다인이다. 예. 그죠? 이런 관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의 단위는 어때요? 줄이라는 1의 단위는 뉴튼에다가 미터 곱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는 몇 센티미터를 곱해야 돼요? 100cm를 곱해야 되죠. 예. 100cm 곱한 게 바로, 자,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10의 7승 다인 곱하기 cm가 되는데, 요게 바로 에르그죠. 1다인의 힘으로 1cm 데리고 갔을 때 하는 일. 이게 에르그입니다. 그래서 1줄은 10의 7승 에르그에 해당한다. 아, 이것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환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40파이 제곱 에르그가 나온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시면 반지름이 40cm인 타이어가 초당 10바퀴를 회전을 하는 일정한 각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 타이어 바깥 홈에 끼인 조그만 돌에 구심가속도 구하여라. 자, 여러분들 구심가속도, 아, 구심가속도와 선속도 구하는 문제죠. 구심가속도 어떻게 구하죠? 다시 또 예전에 배우신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심가속도, 원운동이나 일반적으로 구심가속도, 원운동, 등속 원운동 아닌 경우에도 구심가속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자, V 곱하기 오메가. 이거는 어떤 공식이랑 같이 기억을 해 두시라고 그랬냐 하면, V는 R 오메가다. 예? 자,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가속도는 속력 나누기 시간이다. 오메가를 곱하는 건 시간으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식을 이용해서 요걸 변형을 하면 V 대신에 R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R 오메가 제곱. 거리 나누기 시간의 제곱이 가속도 맞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를 소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R분의 V 제곱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자, 초당 10회전이다. 그럼 뭐가 주어진 거라고요? F가 주어진 겁니다. 예. F가 10 레볼루션 퍼 초. 그래서 초분의 1. 이렇게. 예. 오메가를 구해야 되죠. 오메가는 F와 어떤 관계라고요? 2파이 F 관계니까 20파이 라디안 퍼 세크의 각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40cm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 식에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선속도 R 곱하기 오메가 하시면 되고, 자, 구심가속도 R 오메가 제곱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답이 24m/s가 바로 선속도고, 그 다음에 구심가속도 1440m/s 제곱이 나올 겁니다. 한번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추가, 단순한 단진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딱 보시면 도대체 얘가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해서 원운동을 할까? 이 생각을 딱 하셔야 돼요. 실제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추의 속도 물어봤죠? 네. 이런 상황에서 속도는 뭘 풀어야지 나오냐면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어떤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질량이 m인 요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뭐가 있느냐? 자, 일단 중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실이 당겨주고 있는, 줄이 당겨주고 있는 장력이 있습니다. 예. 자, 또 뭐가 있어요? 구심력이 있다고요? 구심력은 이 외력의 합의 결과로 R자 힘이 구심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심력이 있다고요? 원심력은 내가 얘랑 같이 움직이는 좌표계, 다시 말해서 같이 돌고 있는 좌표계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힘이에요. 바깥에서 보면 원심력이라는 관성력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심력이라는 종류의 관성력은 가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에서만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밖에 서 있는데, 여기 원심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외력은 요거 두 가지밖에 없고, 두 개의 합력, 요 방향의 합력이 딱 생기는 거죠. 중심을 향해서, 원의 중심을 향해서. 자, 그러면 요 합력의 크기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요 각이 세타죠? 요 각도 세타고, 자, 그죠? 그러니까 요 화살표의 길이는 요 중력의 탄젠트 값이 되겠죠. mg의 탄젠트 성분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원운동을 하는데, 자, F는 ma, 어떤 가속도를 씁니까? 구심가속도인데, 문제에서 속력을 물어봤죠. 구심가속도 두 가지 표현 중에, 요 표현과 요 표현 중에 바로 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분의 V제곱. 그래서 반지름도 주어져 있고, 각이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30도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V는 어떻게 보시면 돼요? R 곱하기 G의 탄젠트 30도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이죠. 요거의 루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숫자를 계산을 해보시면, 30도가 아니라 얼마예요? 45도죠. 45도니까 1입니다. 1. 탄젠트 1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답이 2.24m/s 정도가 나온다는 거. 다음 문제가 30도네요. 네. 자, 8번으로 넘어가죠. 회전 반지름이 17m로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루트 3으로 나눠지라고 주어진 겁니다. 바깥쪽으로 30도 기울어져 있는 길에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자동차가 마찰이 없이도 좌우로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을 찾는 문제입니다. 얼마의 속력으로 달려야 미끄러지지 않겠느냐, 이걸 묻는 문제죠. 자, 만약에 자동차가 그냥 서 있다면 이 바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없으니까 아래쪽으로 찡 미끄러지겠죠. 어떤 힘이 원인이 돼서 미끄러지나요? 중력하고, 요 자동차에 작용하는 외력이 중력 말고 또 있죠.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수직항력이 있어요. 수직항력과 중력의 합력의 결과로 이렇게 찡 미끄러져요. 그러면 자동차가 속도를 내서 이렇게 돌면 왜안 미끄러지죠?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원심력이 어느 방향으로? 자, 회전 반지름이, 회전축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원심력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이세 힘이 딱 평형을 이루게 되면 안 미끄러지고 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형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요 각도가 30도니까, 자,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를 하면 어디가 나오냐면 딱 여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힘이 요 힘과 같도록 평형 관계를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힘의 합력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힘의 합이 다른 것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합쳐서 0이 되겠죠? 요각이 30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생긴 식은 어떻게 똑같냐 하면은 요게 중력 mg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요 길이죠. 요게 원심력과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mg의 탄젠트 30도 하면은 이게 뭐와 같다고요?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m의 r분의 v제곱. 요 합력이 0이다. 이걸 우변으로 넘겨서 쓰면 아까 세웠던 운동 방정식이랑 똑같아지는 거고, 요건 자동차 입장에서 본 힘의 평형입니다. 여러분들 힘의 평형도 일종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네? 힘의 평형 조건이 이거죠? 이게 0이다. 왜 일종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가속도가 0인 경우. 그죠? 힘이 평형을 이뤄서 안 움직이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푸시면은 속력 구할 수가 있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V는 루트 RG의 탄젠트 30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자,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은 속력이 36km per hour가 나오는데 보기의 단위가 km per hour로 되어 있죠. 네. 저거 계산을 하면은 미터 퍼 세크로 나오죠. 반지름이 미터로 주어져 있고 중력 가속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근데 보기에서 킬로미터 퍼 아워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 분모에 3600을 곱해 주면 되죠. 그래서 36킬로미터 퍼 아워가 나옵니다. 자, 9번 문제 아까 지난 시간에 내용 설명하면서 쭉 풀어 드렸죠. 막대기의 정가운데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회전관성 얼마라고요? 12분의 ml의 제곱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딱 보시면 답이 아예 될수 없는 게두 개가 있죠. 어떤 게 답이 아예 될 수가 없냐면 1번하고 4번. 왜냐하면 회전관성은 언제나 질량 곱하기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1번하고 4번 질량 곱하기 그냥 길이죠. 절대 답이 될수 없고 확률은 높였지만 답이 그냥 한 번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2분의 1이 붙는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아니면 그냥 직접 적분을 해보셔도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적분 아니니까. 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어떤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냐면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푸셔야 될 문제죠. 자, 동전 모양의 밀도가 균일한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인 원판이 있습니다. 디스크예요. 원판의 회전관성이 주어져 있죠. 얼마로? 2분의 1 mR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축에 대한 회전관성이냐 하면은 요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회전관성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은 원판 한쪽 모서리를 지나고 원판의 수직인 자, 이걸 딱 보시면 아, 이게 평행한 축이구나.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P점에 대한 회전관성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관성에다가 자, 요 길이가 얼마예요? 반지름 R이죠. 모든 질량이 여기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한 회전관성 mR의 제곱 이렇게 더하면 된다. 그래서 2분의 1 mR의 제곱이죠.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관성 2분의 1의 mR의 제곱 더하기 mR의 제곱하면 이게 2분의 3 mR의 제곱이 나온다.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보시면 자동차가 시속 36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반지름이 50cm네요. 자, 그럴 때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고 있다. 자, 순수하게 굴러가는 운동, 미끄러짐이 없는 운동에서 여러분들 뭘 구하는 문제냐면 바퀴의 각속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속도하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각속도 어떻게 구해요? 자, 이렇게 순수하게 굴러가는 운동에서는 V는 R 오메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알아두시면 편한 게 뭐냐면은 굴러간 길이, 굴러간 거리 S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R 곱하기 돌아간 각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시간 해도 된다는 거죠. R
오메가의 델타 t 이렇게 하면 굴러간 길이가 나와요. 그죠? 요게 어떤 조건에서만 쓸수 있는 식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순수하게 구른 운동. 미끄러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 미끄러지면은 여기다가 미끄러진 길이를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죠? 미끄러져간 거리를 더 더해줘야 총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냥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속 36km라는 건 10m/s고 반지름이 0.5m니까 그냥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각속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0이고 이게 0.5. 그래서 20라디안 퍼 세크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초속 30m/s로 달리는 자동차에 운전자가 바퀴를 밟아서 마이너스 2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감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서버렸죠. 그래서 바퀴가 멈출 때까지 몇번 돌았느냐? 바퀴의 반지름이 50cm, 0.5m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몇번 돌았느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일단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서 바로 요겁니다.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서 반지름으로 나눠주면 돌아간 각이 나오죠. 돌아간 각을 뭘로 또한번 나누면 2파이로 나누면 몇번 돌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 계산하는 게 이제 1단계입니다. 자, 움직인 거리 어떻게 계산해요? 처음 속도가 30으로 주어져 있고 가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시간은 그냥 나오는 거죠. 자, 또 그래프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계산이 됩니다. 시간 대 속도 그래프에서 처음 속도 30이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뭐가 마이너스 2예요? 밑변분의 높이의 크기가 2란 얘기죠. 그럼 얼마여야 돼요? 이게 15여야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30 곱하기 15 나누기 2 하면 225m가 나옵니다. 그죠? 자, 요게 R 세타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몇 바퀴가 나온다? 계산을 직접 75바퀴가 나온다. 딱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세타를 구하려면 225m 나누기 R을 해야 되고, 몇 바퀴 돌았느냐? 몇 바퀴? 회전수 뭐 N으로, 요걸 2파이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2파이 R로 나누셔도 돼요. 어차피 요거는 한번 굴러갈 때마다 2파이 R이라는 거리를 가서 225m 간 거니까. 그죠? 몇 바퀴 굴렀는지를 계산하려면 바퀴의 원둘레의 길이를 나눠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 문제 보시죠. 14번 보시면 자, 높이 델타 H인 곳에서 어떤 모양입니까? 이게 공이에요, 공. 공이 굴러서 내려옵니다. 그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맨 아래 지점에 왔을 때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지 미리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요 물체의 다른 종류,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자, 처음 상태 물체가 정지해 있었으면 운동 에너지 없는 거고, 위치 에너지만 mgh로 이렇게 존재하겠죠. 요게 맨 아래 내려왔을 때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미끄러짐 없이 굴러 내려왔다. 이럴 경우에 두 종류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죠. 2분의 1 mv제곱, 병진 운동 에너지와 2분의 1 i 오메가제곱,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내려왔을 때 속력을 물어봤어요. V는 있는데 오메가가 V로 표현될 수 있죠. 어떻게? V는 R 오메가, 이게 언제 성립하는 공식이라고? 굴러다닐 때 성립하는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고, 자, 요걸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의 MV제곱에, 자, 요건 통째로 나갔으니까 1만 남고, 이쪽에는 뭐가 남냐면 MR의 제곱분의 I, 요게 남아요. 자, 그래서 V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 2를 곱하고 M은 다 없어지죠? EGH 나누기
1 더하기 mr의 제곱에 i, 요게 남습니다. 요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요 식을 한번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낙하 시키는 경우나 아니면 구름이 없이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러면은 어느 항이 없어지냐면 요 항이 없어져요. 자유낙하 시켰을 때 EGH는 V제곱 빼기 0의 제곱 해서 나오는 공식 역시 루트 EGH예요. 요 항이 없어지면은 I가 0이 되는 거니까 루트 EGH 나오죠. 그래서 이 회전운동하는 효과, 구르는 효과가 없을 때는 자유낙하 시키는 경우, H라는 높이 자유낙하 시키는 경우나 아니면 H라는 높이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나 최종 속도는 루트 EGH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식을 세워가지고 요런 단계를 거쳐서 풀어도 되지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충 짐작해서 요 답을 적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자, 회전운동을 고려를 안 할 때는 요건데, 회전운동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1에다가 그냥 이걸 적을 수는 없죠. 더할 수는 없죠. 왜? 1은 그냥 차원이 없는 숫자인데 이걸 그냥 더해지지 않아요. 뭘로 나눠서 차원을 없앤 다음에 더해야 되냐면 요 회전관성을 표현하는 차원 mr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요걸 나누면 뭐가 나와요? 0일 때는 0의 회전관성 5분의 2의 mr의 제곱. 요 5분의 2라는 숫자를 1에다가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5분의 2라는 숫자가 바로 회전하는 효과가 추가가 된 거예요. 디스크, 원기둥일 때는 얼마?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자유낙하 혹은 그냥 미끄러져 내려올 때 공식에다가 분모, 속력이 느려지겠죠. 왜? 회전운동 에너지로 총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 분배가 됐으니까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분모에다 뭔가로 나눠줘야 되는데 뭘 나눠준다? 회전운동하는 효과, 0이면 5분의 2 더한 거, 디스크면 2분의 1 더한 거, 요걸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13번 안 풀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13번 풀고 1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가 균일한 질량이 5kg이고 반지름이 40cm인 원판이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고 있어요. 그때 중심의 속도가 2m/s라면 원판의 운동 에너지 얼마냐? 자, 13번은 식을 새로 적을 필요 없이 14번 풀었던 식으로 풀면 되죠? 네. 자, 뭘 싹 지우시면 되냐면 이거 싹 지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순수하게 굴러가고 있을 때 자, 운동 에너지 이걸 물어본 겁니다. 뭐가 주어져 있어요? 질량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요 속도는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질량 중심의 속도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원판이라고 그랬나요? 13번에 원판이 굴러가니까 회전관성 얼마예요? 2분의 1 mr의 제곱. 그래서 요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실제 숫자들을 집어넣고 다 계산을 하시면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은 15번에 요게 반지름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냐면 2cm로 나와 있죠. 요걸 20cm로 고치셔야 답이 나옵니다. 자, 15번부터 이제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 모두 들어가 있는 운동 방정식 세우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반지름이 20cm인 도르래에 자, 줄에 질량이 5kg짜리 추가 달려 있어가지고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감겨가지고 4m 내려왔죠. 이때 원판의 관성 모멘트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도르래가 돌고 그 다음에 추도 움직이죠. 도르래가 도는 건 회전 운동이고 추가 움직이는 건 어떤 운동? 직선 운동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시스템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 요 추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어떤 외력이 작용해요? 자, 중력이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합니다. 외력의 총합은 중력 빼기 장력 해가지고 MA. 요게 바로 추에 대한 운동 방정식. 그 다음에
도르래에 대한 회전운동 방정식을 적어야 되죠. 여러분들 회전운동 방정식 뭐라고요? 토크는 I 알파. 이걸 적어야 됩니다. 자, 도르래를 회전시키는 유일한 힘은 요 장력의 반작용. 이렇게 작용하는 반작용. 장력에다 뭘 곱해야 돼요? 도르래의 반지름 R을 곱해야 토크죠. 네. 그래서 장력 곱하기 토크 한 것이 바로 이거 곱하기 알파다. 네. 자, 요 두 식을 가지고 이제 푸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각가속도 알파와 선가속도 A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잘 기억을 해 두시라고 그랬죠. A는 R, 알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주어진 셈이냐면 2초 후에 4m 아래로 도착했다. 요 정보 속에 가속도가 얼마였다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네. 자, 얼마였다 가속도? 자,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초 후에 4m 움직인 거죠. 시간 대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럼 나중 속도가 얼마여야지 이게 4가 나오나요? 나중 속도가 4m per sec여야 밑변 곱하기 높이 8 해서 2분의 1 해가지고 4m가 나오죠? 네. 이게 4여야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예요? 시간이 2초 걸리는 동안에 속도가 4만큼 변한 거니까 2m per sec 제곱이라는 가속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남은 일은 뭐냐 하면은 두 식에서 미지수가 뭐가 있냐 하면 I가 미지수고 또 뭐가 미지수예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전혀 주어지지 않은 값이 얼마죠? 인터넷 수강생 여러분. 자, 요 T가 바로 문제에서 전혀 주어지지 않은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T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I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유형의 문제들 중에 가속도 구하여라 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추가 저 도르래의 회전이 없었다면은 추는 얼마의 가속도로 떨어질까요? 도르래와 이 줄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mg는 ma 해가지고 가속도는 G만큼의 가속도로 떨어졌을 겁니다. 예. 네. 그죠? 그런데, 요게 도르래가 같이 돌아가는 회전의 효과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속도가 느려지겠죠? 왜? 요, 관성이 처음에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회전 관성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가속도가 조금 생겨야 돼요. 얼마만큼 조금 생기느냐를 표현했던 건 아까 요 팩터를 나눠주면 된다. 네. 그래서 1 더하기 i 나누기 mr의 제곱을 나눠주면 됩니다. 네. 그죠? 여러분들 그 실제로 여기서 t 소거해가지고 요 관계식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해보시면 정확하게 요게 나오는데 요걸 요런 식으로 음미를 하고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추만 있으면 요만큼의 가속도로 떨어지는 건데 도르래의 관성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요만큼의 가속도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요 팩터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직접 계산을 해 보시면 되고. 자, 오늘 풀어야 될 문제 중에 제일 복잡한 문제가 바로 16번 문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아주 황당하게 생겼죠? 도르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거 붙어서 돌고 있는 겁니다. 반지름이 작은 도르래, 큰 도르래가 붙어서 자 속에 있는 반지름이 얼마예요? R1이죠. 바깥 반지름이 R2입니다. 요게 R1, 바깥 반지름이 R2. 그 다음에 요 안쪽 도르래에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게 M1이 연결되어 있고 자 바깥쪽에 도르래 이렇게 M2라는 추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어느 쪽으로인가 돌겠죠. 자, 어느 쪽으로 돌까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 나는 시계 반대 방향 이쪽에 계신 분들은 시계 방향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만약에 실제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 세울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것이라고
그 식을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만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이 시계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역시도 이제 뭘 구하는 문제냐 하면은 각가속도 구하는 문제죠. 예.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어떤 새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추에 대한 운동 방정식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르래의 회전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예. 자, 먼저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 추에 대한 운동 방정식 뭐예요? 외력이 뭐뭐가 작용하죠? 중력 m2g가 작용하고 장력 t2. 여러분들 요 장력이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르래가 회전할 때니까. 여러분들 요런 경우에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 요게 회전하지 않고 미끄러지기만 하면 장력이 같아요. 근데 회전을 한다는 말 자체가 장력이 다르다는 말이죠. 장력이 같으니까 회전을 안 하는 거고, 미끄러지는 거고. 장력이 만약에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고, 그죠? 이쪽 장력이 크면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예. 회전 운동이 고려됐을 때는 장력 같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안 같겠죠? 아예 다른 줄이니까. 자, 여기에, 자, M1G가 작용하고, T1 이렇게 작용한다. 그럼 운동 방정식 각각에 대해서 세워보시죠. M2G 빼기 T2가 자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M2에 A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이 M1짜리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T1이 플러스고 M1G가 마이너스 이렇게 적혀야 됩니다. 요게 M1에 A 자. 요두 추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도르래의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 자, 지금 토크가 몇 개가 작용하고 있을까요? 요 T2가 아래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토크를 만들죠. T2는 T1은 어때요? 이쪽에서 작용하니까 못 돌도록 토크를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T2에다가는 반지름 R 2를 곱한 게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하는 회전 관성, 토크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토크를 만드니까, T1에다가 R1 곱한 게 바로 요 도르래에 작용하는 토크의 총합인 거죠. 총합은 I 곱하기 알파.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주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 또 요게 줄이 미끄러지지 않고 순수하게 회전만 일으킨다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요? A는 R알파라는 관계식이 성립해요. 그래서 요 A 대신에 R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T1과 T2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알파를 구하면 되겠죠. 예. 굉장히 복잡하죠. 자, 결과만 적어드리면 알파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자, 알파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토크를 회전 관성으로 나눈 모양이 표현이 돼요.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어느 쪽으로 돌겠습니까, 여러분들? 숫자들을 대입해 보면 어느 쪽 토크가 더 커요? 반지름 20 곱하기 얼마죠? 5kg 한 것과 반지름 50 곱하기 3kg인가요? 어느 쪽이 더 커요? R2가 더 큰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계 방향으로 돌죠? 예,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M2G의 R2. 요 토크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는 토크죠. 빼기, M1G의 R1.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뭘로 나눠줘야 돼요? 어떤 차원을 갖는 물리량이 여기 나눠지겠습니까? 토크로부터 각가속도를 구하고 싶을 때 회전 관성에 해당하는 물리량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도르래의 회전 관성 더하기 M2의 R2의 제곱 더하기 M1의 R1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연립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결과가 이건데
요걸 적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한 번에 적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자 왜냐하면 방금 제가 설명하면서 쭉 이미 암시를 했듯이 이게 뭐예요? 이거 전체를 시스템으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는 토크죠 이게.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해서 이걸 이렇게 돌게 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M1GR1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하는 토크입니다. 전체를 시스템으로 봤을 때 작용하는 토크의 총합이고 요건 뭐예요? 시스템 전체의 회전관성입니다. 아 이제 우리 인터넷 수강생 여러분들이나 여기 직접 와서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추가 무슨 회전운동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추회전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축에 대해서? 요 축에 대해서 추가 내려간다는 건 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각도 늘어나고 축으로부터 거리도 늘어나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축으로부터 거리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회전운동이죠. 얘가 올라가는 것도 회전운동이죠. 그러면은 회전관성 자 여기에서 어떤 거리를 곱해주냐면 여러분들 요 거리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요 수직거리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 그럼 그 회전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회전관성과 도르레의 회전관성 합치면 전체 시스템의 회전관성이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구조를 아시게 되면 이거 다 세워가지고 연립방정식 안 풀고도 그냥 총 토크가 얼마냐 그걸 총 회전관성으로 나눠주면 각각 속도가 나온다는 거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요 결과를. 자, 그래서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은 관성 모멘트가 15kg 미터 제곱인 원판이 5라디안 퍼 세크의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회전축으로부터 50cm인 곳에 질량 20kg짜리 진흙이 내려와서 달라붙었다. 자, 내려와서 달라붙었습니다. 위에서 툭 그래서 탁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접선 방향으로 탁 던져가지고 붙여버리면 토크를 만들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탁 내려와 토크를 안 만드는 뭐만 늘어났어요? 회전 관성만 더 늘어났겠죠. 그러면은 어떤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에요? 토크가 없는 상황이니까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원래 이 원판의 회전관성 i 그 다음에 원래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면 이게 진흙이 내려붙기 전에 각운동량 그 다음에 진흙이 내려붙어가지고 진흙의 질량에다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제곱을 곱하면 이게 총 회전관성이죠. 그러면은 오메가 프라임은 처음 각속도보다 줄어야 되죠. 왜? 회전관성이 늘어났으니까. 요식을 이용해서 오메가 프라임을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게 4분의 3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쵸? 회전관성이 딱 3분의 1만큼 늘어나서 4분의 3이 됩니다. 비율이.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은 길이가 L인 막대기가 있는데 자, 요 길이가 L인 막대기가 요 질량 중심을 축으로 돌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돌다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접힘 장치가 있어가지고 착 접혀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총 길이가 얼마가 된 거예요? 원래 L짜리였는데 2분의 L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외부에서 토크에 의해서 접히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또 뭐가 성립해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I 오메가 제곱 아니 I 그냥 I 오메가죠. I 오메가인데 막대기의 각운동량 여러분들 12분의 1을 모른다. 그럼 아 이거 못 푸는 거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응? 뭔가가 곱해져 있는데 ML의 제곱이었다. 그리고 각속도 오메가였다. 자,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총 길이가 2분의 1로 줄었겠죠? 줄었죠? 그럼 각속도 얼마만큼 늘어나야 돼요? 4배 늘어나야지 각운동량이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처음 각속도가 얼마인데 나중 각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도 요거 몰라도 되고 이렇게 몇 배 늘어났겠느냐 이런 비례관계 문제일 때도 요 앞에 붙어 있는 건 몰라도 됩니다. m 곱하기 l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만 알고도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딱 4배 늘어난다. 자, 그 다음에 19번, 20번 문제가 이제 이 평형 문제입니다. 강체의 평형 문제. 자, 19번 보시면은 막대기가, 자, 벽에는 마찰이 없죠. 근데 바닥은 마찰 계수가 뮤예요. 이렇게 벽에 기대어져 있을 때, 예? 이 막대기가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각세타가 너무 작으면 그냥 철커덕 내려앉아 버리겠죠? 적당하게 커야지 요 막대기가, 자, 요 세타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는 마찰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럴 때, 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찾으시면 되냐면, 요 막대기라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을 다 찾아서 적어야 됩니다. 자, 먼저 어떤 외력이 작용하냐면, 요 질량 중심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있죠. 요 N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이 또 수직으로 미는 수직항력이 이 방향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고려를 해야 돼요? 마찰력. 그러니까 이쪽으로 미끄러지지 못하게 요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찰력은 뮤의 수직항력 N1 곱한 걸로 표현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더 없습니다. 외력. 외력의 총합이 0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조건 뭐가 있어요? 토크의 총합이 0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풀어야 나옵니다. 자, 먼저 외력의 총합이 0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X방향 따로 Y방향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되죠. 자, X방향 요 힘과 요 힘이 같아야 돼요. 그죠? mu n1과 n2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같아요? n1이 mg여야 되죠. 예. 그래서 자, 요 식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크의 총합이 0이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를 축으로 회전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잡아도 됩니다. 예. 여기를 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에 작용하는 힘은 토크를 안 만들죠. 이건 고려할 필요 없고 요 힘, 요 힘, 요 힘이 토크를 만드는 힘이에요. 근데 회전 방향이 다 달라요. 자, 마찰력은 이렇게 돌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중력도 같은 방향이죠. 네. 그 다음에 요 힘은 이렇게 돌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죠. 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N1의 전체 길이 L 곱한 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는 토크를 만들고 얘네 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하는 토크를 만드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죠.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mg는 요 2분의 l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mg의 2분의 l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찰력은 뮤의 자 n1의 또 2분의 아 여기 2분의 l이 아니라 이건 그냥 l이죠. l입니다. 요 토크의 합이 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n1이 얼마예요? n1이 mg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N1이었죠. 이것도 MG입니다. 그죠? 여기서 잘못됐어요. 자, 뭐가 잘못됐냐면은 토크를 계산할 때 단순히 길이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뭘 곱해줘야 되냐면은 자, 요 점에서 지금 제가 곱해준 건 여기까지 거리를 곱해준 거죠. 그게 아니라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요 수직인 길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전체 L일 때 L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시 MG의 L의 코사인 세타. 풀다 보니까 필요한 게 안 나왔죠. 이게 이걸 빼먹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에는 자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어떤 길이? 요 힘의 작용선에서 수직인 거리를 곱해주면 돼요. 자, 요 길이는 얼마예요? 자, 요 길이의 딱 반이죠. 그래서 mg의 2분의 l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힘의 작용선의 수직인 거리 뭐예요? 이번엔 사인 세타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뮤 mg의 사인 세타 곱하기 l을 하시면 된다. 이게 0이다. 이렇게 놓으면 mg 똑같이 다 들어있고 l 똑같이 다 들어있으니까 탄젠트 값이 마찰 계수로 표현되는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2μ분의 1, 요 식이 딱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 R이 이렇게 있다. 힘이 이렇게 가해진다. 네? 그러면은 토크의 크기는 어떤 길이를 곱하면 되냐 하면 원래는 요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사인 세타를 곱한다는 건 어떤 각에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냐 하면은 힘과 토크가 이루는 각이 요 각이죠. R에 사인 세타를 해보면 어디에요? 요 길이죠. 힘의 작용선과 요 회전축을 수직으로 있는 거리를 힘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뭐 사인 세타를 억지로 찾지 마시고 이런 문제 푸실 때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요 수직 거리를 곱하시고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요 수직 거리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사인 세타를 다 고려해서 풀지 마시고 5장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어떤 문제냐면 높이가 2.5m, 폭이 1m짜리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여닫이 형태의 문, 여닫이 말고 또 어떤 문이 있죠? 미닫이 문이 있죠. 미닫이 문 이렇게 여닫이는 경첩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걸 여기 문제에서 돌적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경첩입니다. 예, 경첩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문입니다. 예. 자, 그럴 때 이 문의 무게가 100N이에요. 그리고 무게 중심은 요 직사각형의 정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럴 때 아래 돌적이가 문을 수평 방향으로 미는 힘, 이 힘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주 황당해 하시지 마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력 100N이 아래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럴 때 문이 얘를 이쪽으로 밀지요. 얘를 이쪽으로 밀어요. 그러면은 반작용이 이 방향으로 생겨요. 경첩이 문을 미는 힘. 그 다음에 거꾸로 요 위의 경첩에는 문이 경첩을 당기죠. 당기니까 경첩이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요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죠? 이게 이렇게 경첩이 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가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걸 얘네 두 개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걸. 그러면 요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 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그 반작용. 경첩이 문을 미는 반작용을 구하는 게 문제고, 그죠? 그 다음 위에 경첩에서는 어때요? 당기니까 못 당기도록 경첩이 잡아당기는, 이렇게 힘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문이 하나의 시스템이고, 요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이, 요 반작용들이 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한 가지 힘이 더 표현되어야 되죠. 어떤 힘이?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못 내려가게 막고 있죠. 위로 이렇게 당기는 반작용이 또 존재한다 이겁니다. 네. 요게 바로 이제 문에 작용하는 외력들, 중력과 요 힘들을 다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차례대로 F1, F2, F3, F4를 다 표현하면은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 이 문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붙어 있을 조건, 평형 조건을 두 가지로 적어줄 수가 있죠. 네, 외력의 총합이 0이다. 그리고 토크의 총합이 0이다. 자, 외력 어떻게 있냐면은 아래 윗방향의 외력은 F1 더하기 F3가 있는데 이게 뭐와 같아야 돼요? 네, 100N과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좌우 방향 F2와 F4가 반대 방향이고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네, 이제 힘의 평형 조건이고 자, 토크의 평형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어느 축으로 회전을 한다고 계산을 해볼까요? 자,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계산을 해보죠. 자, 이걸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에 직접 작용하는 힘들은 토크를 못 만들죠. 요건 어때요, 또? 축을 향한 방향의 힘도 토크를 못 만들죠. 왜냐하면 각이 딱 0도니까, 사인 0도 해가지고 없어요.
요힘과 요힘만 토크를 만든다. 아.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F4의 작용점부터 회전축까지의 거리. 이걸 R1이라고 하고 자, 근데 F4는 어느 방향으로 돌게 하는 토크를 만들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하는 토크를 만들죠. 그 다음에 무게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는 토크를 만들어요. 이게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거리를 곱할 때 요 거리 곱하 필요 없습니다. 요 거리에 또 사인 세타를 찾아가지고 곱할 필요 없이 어떻게 곱하시라고요? 힘의 작용선으로부터 회전축까지 요 수직 거리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0.5m. 아시겠죠? 실제 문제를 푸실 때 일일이 그 토크는 R 곱하기 F의 사인 세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사인 세타를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계산 결과는 요 거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100N 곱하기 0.5 그 다음에 요 R1 찾으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네. 그래서 힘을 찾으시면 된다. 네. 뭐 이런 건 별 쓸모가 없네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자 이제 5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얘기는 자 회전 운동은 직선 운동에서 배우셨던 공식들 자 운동을 기술하는 변수들 F는 MA, 운동 에너지, 운동량 이런 개념들에 정확하게 하나씩 대응되는 물리량들이 다 존재하죠. 네. 그래서 직선 운동에 대한 개념들을 잘 잡아두시면 회전 운동 거저 먹는 거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들 요게 그 정력학 문제라고 합니다. 자, 정력학과 동력학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동력학은 F는 MA에서 자, 요 A 같은 거 구하는 문제예요. 네. 외력의 총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네. 그럼 뭐 힘이 얼마냐 뭐 이런 거 구하는 문제인데 정력학은 뭐냐면은 힘이 가해졌는데 그냥 딱 서 있는 경우,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토크의 총합이 0이다라는 조건까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회전운동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6장 탄성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